이쪽입니다. 화객들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러게요. 결혼식에 사람이 엄청 많네요. 아, 예. 근데 뭘 이렇게 신났어요, 남의 결혼식에. 아, 뭐 결혼식이 뭐 중요합니까? 오늘 또 뷔페 먹을 또 생각이어서. 우와, 우와, 우와. 자씨, 남들 먹을 때 같이 먹어요. 창피하게 이게 뭐야, 정말로. 아, 너무 배고픕니다, 도현 씨. 제가 3일 동안 저 뷔페 그냥 굶었습니다. 보이죠, 도현 씨? 아유. 제가 백가죽이 완전 이렇게 완전. 아, 이거 뭐야? 완전 백가죽, 등가죽 다 붙었습니다, 도현 씨 저. 진짜 씨, 산모예요, 뭐예요? 케빈 클라인도 아니고 골빈 클라인이야 뭐. 아, 형. 형, 빨리 넣어요. 자. 그래요, 도현 씨. 채철 씨, 젖꼭지 아래 바로 다리예요, 뭐예요? 아, 도현 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완전 모델 핏 아닙니까? 채철 씨 그냥 스투핏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스투핏이 뭔지 몰라요? 스투핏, 그 수투가 이게 잘. 아니에요.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요. 아, 잠시만요. 정말. 뭐야, 왜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껴요? 진짜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네요. 뭐 어떻게 해요? 그럼 얼굴 가리고 다녀요. 너무 이쁩니다. 그만, 그만. 춤 좀 춰주세요. 어, 뭐. 남자친구 있습니까? 네가 남편이잖아. 늘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물로 보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뭐야, 저 노란색 라라랜드야, 뭐야? 네. 지금 정철 씨 보고 그런 거예요? 아니요, 영일이 형 봤습니다. 아, 영일이 형 봤어요? 네. 영일이 형 계속 봐요. 네. 나 갈게요. 아이, 가, 도대체. 아이, 가긴 어디 가십니까? 끝나게. 아니, 여기가 어딘지 알고 가신다는 소리 하십니까? 뭐긴 뭐예요, 결혼식장이? 이곳은 저희가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결혼했던 곳 이곳 아닙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는 너무 심하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기억하고 있는 게 어딥니까, 도현 씨? 근데 도현 씨가 막 행복해가지고 막 저한테 막 너무 좋다고 막 한 게 진짜 기억이 납니다. 잠깐만, 그때가 한 이맘때쯤이었나? 자, 지금부터 신랑 양세찬 군과 신부 장도연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부 입장! 야, 그래도 하기로 했으니까 해. 아빠, 그 사람 수염이 동그랗게 난다고. 야, 그래도 네 남편 변호사 했다면서. 아빠, 변호사 아니라 변농사였대. 자, 다음으로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 신랑 입장! 오케이! 도현 씨! 저 잘못합니다. 세찬 씨! 파킹! 세찬 씨! 아, 예. 빡킹이다 진짜. 빡킹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혼인 서약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신랑 양세찬 군을 예! 신부 예! 장도연을 예! 아내로 맞아 예! 기쁠 때나 예! 슬플 때나 예! 서로 행복하게 예! 잘 살 예! 것을 다짐합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례사가 있겠습니다. 두 분이 행복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딱 열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딱 일곱 가지만 딱 다섯 가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행복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멋진 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자, 다음은 축가 순서인데요. 오늘은 축가 특별하게도 신랑 신부 두 분이 듀엣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걸 축가로 부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도현 씨 우리 노래방에서 연습했던 거. 오케이. 나이트 식스 맞죠? 아, 도현 씨! 꽃이 막아서 첫눈에 반해버렸어. 가슴을 열어 이 밤이 그리 길지 않아. 아, 참. 오, 댄스! 오, 댄스! 댄스! 야! 그만 좀 쳐먹어!
우리가 기억이 많이 다르네요. 야, 그때 그 기억 정말 좋았습니다. 좋았다고요? 예. 어쩜 아, 배가 더 나오네. 아, 도대체 옛날 생각하니까 배가 너무 허기진데 뭐 좀 먹고 가시죠. 예. 아니, 뭐 먹어요, 먹어요, 그럼. 예, 야, 본격 식사 타임. 우와, 김밥. 우와, 아, 향수. 맛있는 거 좀 퍼봐요. 아, 예.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재찬 씨, 예. 그럼 김밥 천국까지 여기를 왜 왔어요? 아, 제가 원래 김밥을 너무 좋아해서. 아. 아유. 뭐 하시는 거죠? 아, 예, 제가 좀 이렇게 또 햄만 이렇게 또 골라 먹는 또 재미가 있습니다. 우와. 아, 씨, 골뱅이 싫어. 우와. 아니, 그럼 이거 밥을 어떻게 해? 아, 이거 냅두죠. 제가 알아서 살 겁니다. 아, 도대체. 어? 네? 아니, 가방을 거기다 두면 어떡합니까? 아, 거기 있습니까? 아, 보십시오. 이거 누가 가지고 가면 큰일 납니다.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도대체 먹고 싶은 거 안 돼, 보십시오. 어,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파스타 먹어야지. 후쭈. 후쭈. 예스, 꾸르꾸르. 예스, 꾸르꾸르는 뭐야? 어, 파스타 가까이 해보니까 좀 맛있게 생겼네. 아, 그렇습니까? 응. 이건 제 겁니다, 도현 씨. 같이 먹어요. 이거 통째로 갖고 왔잖아요. 한 젓가락만 먹을게요. 예? 한 젓가락만 먹는다고요, 파스타. 통째로 갖고 왔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한 젓가락, 한 젓가락 드십시오. 후쭈. 야 이게 야 한 젓가락 못 들으면서 내놔 이거 내놔 씨. 나한테 뭐 빨라 그런 건 줄 알았지. 뭐 뭘 왜요? 이게 사람들 많은데. 아, 진짜 짜증나게. 멋지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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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세찬 씨 와이프예요. 아. 인사해요. 아, 예. 누구세요? 예? 아니 누구시냐고요? 어? 저 밥 먹으러 왔는데요? 예? 저기요. 예. 그냥 밥 먹으러 왔다고요? 예. 아씨 거짓들도 아니고 뭐야? 아 저기요. 아니 모르는 사람 결혼식 올 수도 있는 거지. 밥값 드릴게요. 뭐 이거 진짜. 미쳤어. 뭐 얼마 드리면 돼요? 여기 얼마짜리예요? 5만 원이요. 5만 원이요? 근데 10만 원 드릴게요. 자 이거 뭐야? 어머! 어머! 이거 뭐야? 어! 죄송한데 이거 어머 어떡해. 어머 아, 저기요 경험 부리지 마요. 저기요. 너 뭐야 이거 김밥 여기 김밥 넣었어요? 아 예. 미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혹시 눈치 채셨습니까? 이 모든 게 다 이벤트였습니다. 나 태찬 씨, 태찬 씨 지금 나랑 장난해요? 태찬 씨. 나는 세찬 씨 뭐 친구 결혼식 오는 건 줄 알고 어 밑벌기 싫어가지고 아침부터 꽃단장 하고 나왔는데 세찬 씨 오늘 하루 종일 한 게 뭐예요? 어 이상한 골반 바스나 입고 다니고 하. 그리고 내가 이건 내가 너무 초라한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세찬 씨 오늘이 우리 결혼 기념일이라고 알아요? 나도 알아 결혼 기념일이고. 뭐야? 뭐예요? 도현아 뭘? 나 너 사랑해. 뭔 소리야 이 꼴이라고. 나 너 사랑한다고. 눈치 못 챘구나. 사실 진짜 이거 다 모든 게 이벤트였어. 여기 있는 사람들 하객인 줄 알지? 이벤트 업체에서 나오신 분들이야. 아, 이분들 나와 함께 하는 이벤트 패밀리라고.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뭔데요?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우리 도현 씨 깜짝 놀라게 준비한 거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진짜요? 자, 어떡해. 하나 어, 어떡해. 나 이런 거 처음 봐서. 둘 셋. 잠깐만요 이건 뭐예요? 삿대질 하는데 뭐 이런 뭐 꽃이라던가 뭐 이런 카드 섹션 뭐 이런 게. 어 근데 방송에서 보니까 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다 들어주던데. 아 그걸 본인이 준비해서 이 사람들한테 해줬어야지 이거를. 아 이벤트 실패. 뭐야? 여보세요 세찬 씨. 예. 아니 KFC 앞에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왜 안 나와요? 예, 저 KFC 앞입니다. 아 내가 지금 KFC 앞이에요. 어, 예, 저 KFC 앞입니다. 뭔 소리야? 아 잠깐만 지금 목소리 들린 것 같은데 소리 질러봐요. 에이 야 야 야 야 야
세찬 씨. 예. 네. 아 KFC 앞에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LBC 마트 앞에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어, 저 KFC, 다르잖아요. KFC 앞에 왔는 거였는데. 아니 KFC는 여기 있잖아요. 이건 ABC 마트고. 세찬 씨 ABC 몰라요? 괜찮아요. 둘 중에 한 명만 알면 됐어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알아요. 아, 토요일 씨 이거 자기 영문과 나왔다고 이렇게 자랑하십니까? 세찬 씨, ABC는 영문과 안 나와도 다 알아요. 어머, 또 홍대 온다고. 뭐야 이거 구찌티? 아, 이런 거 있었어요? 아, 토요일 씨. 아, 뭐야 이거 구찌티 뭐예요? 아, 토요일 씨. 잠깐만. 마산 아구찜이에요? 아, 모르게 들들 먹습니까? 떡볶이나 사주십시오. 그게 무슨 상관이. 아, 먹어요 그럼. 오케이! 헤이!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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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근데 아침에 완전 힘들 정도로 그냥. 아 예예. 예. 아 진짜 가도 돼요? 와. 으아. 아니 그걸 아. 뭐 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와 우와 우와. 아. 아. 우와 거면서 나 거면서. 아 정말. 그 순간 그렇게 먹으래. 아 제가 좀 빨아먹었는데 더 좀 드실 수 있겠습니까? 에이 진짜. 아. 어 도현 씨 완전 부부. 어? 난 뭐 괜찮아요. 먹어요. 어. 먹어요. 옆으로. 아, 진짜. 목에 구멍 나. 아, 아주 뭐 생각해. 아 여기 홍대 있고 여기 어딘지 모르십니까 도현 씨? 어딘지 뭘 몰라요 뭘? 아 도현 씨랑 여기 저희를 처음 같이 만나가지고 저희가 사귀기로 한 날이니까 여기가. 여기 여기서 우리가요? 그린 나이트였나 밤사였나? 아 뭐야 여기 물이 왜 이래? 아 저기 디제이 오빠 음악 좀 최신 음악으로 좀 바꿔줘요. 아 언제 쯤 아 맞아 이거야. 아 디디안 음악 이거지. 원 투 쓰리 포 아이야이야 봉돌이 빈 메탈로 뱉다 사라진다가 살아있네 살아있어 어디 꼬실까? 우와 우와 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으차 어떻게 했죠 이제 부비 부지 마실래요? 저기요. 예. 똥창 전에 꺼지세요. 어. 아 아주 매력적이십니다. 누구랑 오셨어요? 아 저 엄마랑 왔어요. 어 나도 엄마랑 왔는데. 저기요 말 같지 않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시청아. 아 찢어놓고 놀다가. 2시간 후에 KFC에서 보자! 오케이, 뭐야! 진짜. 저, 저랑 술 한잔 하시죠! 아, 저기요! 마음에 들었어요! 술 한잔 하시죠, 저랑! 아, 야, 여기 물 왜 이렇게 쓰레기 같냐! 아, 그러니까! 아, 진짜. 야, 그냥 우리끼리 여기서 대충 그냥 마시고 집에나 가자! 수염이 동그랗게 나냐? 저기요! 어머! 아, 너무 아름다우신데 같이 한잔 하실래요? 어, 물론이죠. 아, 제 친구도 한 명 오는데 2대1로 괜찮죠? 아, 어디냐? 어, 야! 야! 어, 아, 어, 야! 야! 오케이, 내 자리로 찜꽁! 오케이, 가만! 조연아,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 잠깐만. 네? 위험하니까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예? 뭐가 위험해요? 실내에 있는데. 아, 센스 있는 거 이제. 어, 야, 야, 이거 어떻게 좀 안 나네요, 그죠? 아, 진짜 다시 봐도 못생겼네요. 아, 다시 봐도 이쁩니다! 아우 무슨 개구리 소리가 들려 으 취한다 으 취한다 으 이제 용기 난다 아 아름다우십니다 아 예 태어났을 때부터 이뻤습니까? 예
아, 눈도 이쁘고 눈도 이쁜 거 아세요? 예. 예. 나랑 사귈래요? 예. 예? 예? 오케이, 1일. 아, 끝엔 그랬었죠, 그랬어. 저 씨. 대박, 이따 가요, 그냥. 야, 어머, 너는 옛날하고 똑같은 옷을 아직도 입을 수 어떻게 너 그렇게 힘들었니? 어? 아직도 나이트 다니는 거야? 아, 당연하지. 나 죽순이잖아. 아, 웬일이래. 어? 그때 옛날에 우리랑 같이 놀던 그때 그 사람 아니에요? 야, 맞지? 아유, 어, 맞아. 아니, 아니야. 저 사람이 나한테 첫눈에 반했다고 막 나 화장실까지 막 쫓아오는 거야. 그러면서 맨날 전화하고 연락하고 야, 얼마나 귀찮게 했었는데. 어? 어머, 나 10시 이전 무료 입장이야. 야, 시계가 없는데? 왜 그래, 당황스럽게. 받기로 해놔? 그래. 세찬 씨, 저 지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웃음이 나와요? 어때요, 이 흐름? 갑자기 나와서 헛소리하고 시계도 없는데 쳐다보고. 맞아요, 도현 씨. 이게 뭔데요? 이 모든 게 이벤트입니다. 미쳤어요, 지금! 어! 세찬 씨! 나는 오늘 오랜만에 밖에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아침부터 신나가지고 설레서 왔는데 세찬 씨 하루 종일 한 일이 뭐예요? 어? 돈 15,000원도 없어가지고 어? 저기서 슬러시 처먹고 다크도 처먹고 이렇게 나왔고 어? 나 사랑하긴 해요? 나 사랑하긴 하냐고요? 그래 너 사랑해! 야! 이제 알았니? 이제 알았어! 나도 사랑해 너 좋아한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면 모르겠어? 야 깡패야 뭐예요? 이 티셔츠는 가짜일지 몰라도 이건 진짜야. 진짜예요? 이거 내 마음이거든? 이거 엄청 비싼 건데? 야, 사랑한 사람한테 이 정도 못 해주니? 아, 이거 묵직한데 뭐 빼기야 뭐. 진짜네요, 세찬 씨. 예. 진짜 아구찜이네요. 예. 사랑하니까 드리는 겁니다. 세찬 씨 아구를 찢어도 될까요? 아. 아. 도현 씨. 밖에 아주 장마라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게요. 비가 유독 많이 오네요. 아, 어때요, 도현 씨? 이렇게 남자 이렇게 또 우산으로 이렇게 또 가려 주는 또 이런 센스 로망.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세찬 씨 근데 그 아! 어떻게 된 건데? 이거 너랑 그냥 우산 쓰니까 내가 여기 다 젖었잖아요. 아, 이거 이러고 왔어요, 30분을. 정말 뭐 하는 거야? 30분도 왜 아무 말 안 하셨습니까? 네가 얘기만 했으니까 터진 입으로. 아, 죄송합니다, 도시. 아, 나 감기 걸릴 것 같아요. 아, 도시, 제가 진짜 다 말려드리겠습니다, 도시. 아, 어디서 개밥 쉰내가 나. 세찬 씨, 네. 양치질 할 땐 혀도 닦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에티켓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아, 도희 씨 죄송합니다. 제가 또 뭐 하는 거야? 아, 이게 냄새가 나가지고 또 제가 티가 많이 났습니다, 도희 씨. 아, 그냥 가려도 똥구렁내 나니까 그냥 냅둬요. 아, 됐어요. 근데 아우 뭐 이런 분위기 있는데 웬일로 오자고 했어요? 아, 도희 씨 또 이게 또 부부 사이에 또 이렇게 근사한데 와야지 또 이렇게 부부 사이가 또 이렇게 좋아지고. 아, 도희 씨. 왜요? 눈 한번 감아 보십시오. 뭐가 보이십니까? 그 새카맣죠. 그게 너 없는 내 세상이야. 오! 뭐래! 아, 예. 아, 기분 좋아서. 아, 적당해요. 됐어요. 앉으라 그러면. 아, 예. 도현 씨. 그러면 메뉴 뭐 아무나 시켜도 돼요? 아, 예. 도현 씨 뭐 먼저 시키시죠. 아, 근데 이거 엄청 비싸 보이는데. 아, 예. 내가 또 계산해야 되는 거면 일어나고요. 일어나시죠, 도현 씨. 아, 도현 씨 농담입니다. 아, 지금 오늘은 제가
계산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도현 씨 마음대로 마음 놓고 시키죠. 그러면은 나 이런 데 와가지고 코스 요리 먹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이거 A 코스 시킬까요? A 코스. A 코스. A 코스. 아 A 코스보다 이제 I 코스 같던데. 아 A 코스. 그럼 뭐 간단하게 파스타 먹을까? 파스타. 파스타. 내가 스타가 아니라 좀 박사 좀 그런데. 모짜렐라 피자 시킬까? 모짜렐라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 리조또 없죠? 리조또. 저또 저또. 야. 멘트가 약간 위험한데 이거. 그러면 세찬씨 먹고 싶은 거 뭐 시켜요? 어? 아 저는 스테이키. 스테이키 스테이키. 쌍놈 새끼. 예? 아니 우리 두 개 시킬 거 아니에요? 쌍 스테이크. 아 쌍 스테이크. 쌍 스테이키. 아 쌍 스테이키. 아 저 펀치라인 아주 오젓다리 아주 지렷다리. 지렷다리. 세찬씨 쌍놈 새끼. 예. 주문할까요? 예. 여기요. 아 도현 씨 지금 바쁜 거 같습니다.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왜 사람이 없나요? 예, 식전빵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우와. 주문하시겠습니까? 아, 다시. 주문이요? 어, 도현 씨 근데 약간 꼬부랑 말이라 제가 뭐 안 보이는데 이거. 아는 사람이 시켜야지. 아, 예, 진짜. 저희는요. 이거 프랑스 이렇게 누아 주드 상트 알라산 헨뚜레주로 뻥뻥 꽁뿅뚜레주로 얄리 얄리 얄라슝 얄라리 얄라 이렇게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 알아듣네. 알아듣었어요. 대찬씨 와인 안 먹어봤죠?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뭐예요? 기적이에요? 뭐예요? 똥기적이에요? 뭐예요? 아, 제가 또 예전에 또 이것도 소믈리에 아니었습니까? 소믈리에. 방금 공 진짜 몰랐던 것 같은데. 아, 또 본 거 있어 가지고. 아. 똥기적이 오줌 쌌네요. 한번 시음해 보세요. 괜찮은데요? 글쎄요, 저는 그 정도 갖고는 이게 이 와인의 짙은 향기를 맡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세찬씨 코로 먹는 거 아니에요. 일단 와인은 코로 먼저 먹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눈으로 먹고 그 다음 입으로. 아 너무 시끄러운데 세찬씨 너무 시끄러워요. 아 왜 그걸로 가글을 해. 아 들어 죽겠네 정말. 아유 이거 뭐 먹자 들어오지 마 뱉어 어 따뜻해. 아 죄송해요 진짜.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오케이 스테이크. 오케이 고맙습니다. 맛있겠다. 부족해. 아 맛있다. 아 이거 진짜 돈 있어요? 아 예? 나 돈 없어요. 세차시 계산됐잖아요. 아 저한테 방법이 있습니다. 뭔데요? 뭐야? 뭔 거야? 머리를 왜 뜯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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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음식 먹는데 이 머리카락 난 거 뭐예요? 어? 아 나 이거 계산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요. 아니 이런 고급집에서 이렇게 머리카락 나와도 돼? 어? 아 주방장 나오라네! 아, 저 잠깐 나오시라는데. 여기 진짜 누구인가? 아니 어디서 머리카락이 나왔단 말인가? 이거 똥막쟁이 이거 근부장! 예? 야 지금! 어머 사장님! 얘네 병이 죽었어! 이봐요! 당신 뭐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까부터 쭉 지켜봤는데 뭐 지켜봤다는 거야? 이 모든 게 이벤트라면 믿으시겠는가? 예? 그게 뭐야? 남편도 없으니 이제 내 아내가 돼주시겠나. 원한다면 이마에 키스를 해주시오. 이게 뭐야 이거 봐. 아 꺼져요. 다 쥐어 뜯기 전에 가요 꾸려. 가요! 아 진짜 하루 종일 왜 이래. 아우 남편 죽고. 뭐야 진짜 간 거야? 진짜 갔어? 그랬다. 궁예의 퇴장을 아쉬워했던 장도연은
궁예가 남자로서 나쁘지 않았던 걸로 추정된다.